그 사도행전의 그 기록의 역사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또 사도들의 그 전도 활동을 통해서 전파됐다. 그 사도들의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의 행전,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해서 복음 전파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회심의 얘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돌아왔다. 그 예수 믿어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쓰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이 모였죠. 3,000명이. 그리고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5,000명이 됐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파됐고,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순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죠. 사마리아 복음 전파될 때는 빌립 집사가 가서 전하고 또 베드로도 가서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 그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왔다가 돌아가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는 어디예요? 지금의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의 흑인이지.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이 만나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죠. 이사야 53장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뜻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그가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는 에디오피아에 돌아가면 뭐 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전하겠죠. 자, 이런 역사.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핍박이 있게 되는데, 그 핍박하는 사람 중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오죠. 바울. 사울이 나와가지고 믿는 사람 잡아가고, 그러고는 이제 도망갔죠.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핍박을 피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까지, 다메섹까지 갔죠. 그러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곳에까지 사울이 잡으러 가죠. 대제사장의 공문, 법적인 허가서를 가지고서 잡으러 가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회심하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죠. 원래 고넬료의 집에 가려고 한건 아닌데, 이제 환상을 보죠. 환상을 봐서 고넬료가 욕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랬는데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임하죠. 그래서 누가 와서 너를 찾거든 이제 가라. 그래서 그 음식이 하늘에서 보좌에게 내려왔는데 더러워서 부정해서 먹을 수 없다 했더니 먹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백부장의 로마 군인이에요. 백부장인데 이방인인데 거기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 전파 얘기예요. 복음이 점점점 멀리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더라.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획기적인 사건인데, 핍박으로 도망간 사람 중에 멀리 안디옥까지 갔어요.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적어도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로마 다음에 또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큰 도시예요. 자, 여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복음 전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전하죠.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성과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또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어서 이 사람이 안디옥에 왔어. 그리고 구브로 섬에 출신 사람이 이 안디옥으로 왔어.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 헬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 생략하고 이방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안디옥에서 굉장히 큰 급속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 발칵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할때 가봐라 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바나바는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바나바 유명한 거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교회에다가 구제헌금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한금으로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 많이 부흥을 했어. 그래서 혼자 힘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찾죠. 바울을 찾죠. 그래서 바울을 이제 안디옥으로 초청해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이 제자를 훈련하고 하니까 예, 질적인 부흥과 함께 양적인 부흥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때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보내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여기 안디옥까지 왔지만 이번에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됐다. 돕게 됐다. 그리고 돕는다는 얘기는 한 형제란 얘기죠. 그리고 도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너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하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교회 확장의 얘기. 그 사도행전에서 지금 열심히 누가가 쓰고 있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제 이 얘기에 가장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 파송인데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야 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므로 이제 바울의 1차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3차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잖아. 힘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선교의 얘기를 이제 쓰려고 해. 누가가.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쓰고 구제헌금까지를 하게 되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더라. 그리고 좀 있으면 선교사를 파송하더라. 그 얘기 속에 끼어든 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그 얘기, 정말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누가가 쓰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숨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이 오늘 그 얘기인데 이 얘기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굉장히 위기 가운데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얘기들이요, 항상 좋게만 갈수 없어요. 우리가 아침이 되면 아침에 해가 또 좋잖아요. 그럼 해가 떠서 좋은 건 뭐냐면 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좋죠. 만약에 24시간이 해가 안 져. 그 다음날도 24시간 해가 안 져.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24시간 월, 24시간 화, 24시간 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 떠도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도 구분이 안 되지. 몰라요. 그래서 밤이 돼가지고 일을 멈추고 잠도 자고 또 생각도 새로 하고 그러니까 아침이 되니까 밥맛도 나고 의욕도 생기고 또 일하러 가볼까? 또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얘기를 복음이 전파됐던 얘기만 계속 쓰게 되면 사실 이거 허구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아이들이 클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통이라 하죠. 막발 아파요, 무릎 아파요. 그러면 뭐예요? 키 크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감기 걸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다 크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얘기도 그냥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반대편의 얘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떤 반대적인 핍박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사도 중에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순교.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을 뻔했는데 감옥에 갔다가 풀려난다라는 핍박 얘기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 얘기는 앞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 복음이 널리까지 전파됐다는 얘기,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도약이죠, 도약. 그런 얘기를,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이라 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직분을 받잖아요. 혹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몸살이 나요. 예,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교인으로서 그거를 자기가 이행해 달라고 하면 힘들어. 결단은 했지. 그렇지만 세례 교인으로서 자기가 책임을 다 하려고 그러면 주일날도 교회만 와야 되지. 뭐 힘든 거예요. 예. 내가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자유롭지 않아. 힘든 거예요. 예, 그런 게다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부흥이 달라고 하면 오늘도 부흥하고 내일도 부흥하고 계속 부흥하는 교회는 잘 없어요. 부흥하다가 힘좀 빠지면 주저앉았다가 다시 힘내면 다시 새롭게 부흥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우리가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자. 가정의 달은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자 달이야. 가정끼리 모여서 놀러 가는 달이 아니라 식구들이 다 예수 믿자 달이야. 그 예수 믿는데 분위기 좋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면 그래 뭐 갈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 봤단 말이야. 근데 뭐예요? 수 틀리면? 뭐가 좀 일이 안 되면 뭐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잖아. 그죠? 그래서 가정의 달은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들이, 예, 노리고 있어. 마귀들이 노리고 있어. 그래서 남편에게 잘해야 돼. 근데 가정의 달 끝까지 잘해야 돼. 한 9번 참았다가 한 번, 그러면 관둬! 이러는 순간에 뭐예요? 그러면 관둬! 이런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핍박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항상 빛이 오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고 새로운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통과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그래서 이게 시간이 나오고 헤로당이 나오는데 이때는 주후 44년. 주후 44년. 자, 이건 어떻게 예측을 할수 있는가 하면 이 헤로당이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그게 주후 44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는 언제냐? 주후 3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나서 한 14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손을 들어 그랬죠. 헤롯은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죠. 그래서 헤롯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 그래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어딨냐라고 하니까 열받은 사람이 누구? 헤롯 왕.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냐면 헤롯 안 그랬는데 헤롯 대왕, 헤롯 그레이트. 예. 헤롯 왕조의 첫 번째 왕, 헤롯 왕. 그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누가 임명했습니까? 로마가 임명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까 나는 뭐지? 이 사람 원래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아닌데 로마가 식민지 하면서 네가 왕해라. 그 다음에 총독은 빌라도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난리 난 왕이 바로 헤롯인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했다더라, 메시아가.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2살 이하 되는 아이들, 의심스러운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는 학살했던 그게 바로 헤롯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을 지은 게 바로 헤롯이에요. 그 헤롯하고 이름은 헤롯이랑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자, 헤롯이 죽고 나서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누어서 이제 왕으로 이제 그 쪼개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손자가 헤롯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 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행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뭐 물을 먹고 싶으면 물컵을 드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손을 들어. 우리가 손 쓴다죠. 손을 사용한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핍박해서 박해해야 되겠다. 자, 이런 의도를 갖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취미가 아니고 왕인데 왕으로서
자기한테 유리한 뭔가를 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정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도시 발표한다. 혹은 또뭐그 원전을 없앤다. 뭐 줄인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책 발표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국가 통치를 하면서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해로당이 어느 날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왕으로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되겠다. 그렇게 이제 정책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예요. 기독교 교회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해한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죠.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 갖다 죽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에다가 어떤 위협을 가하고 박해를 하려고 하면은 지도자들 몇 명만 처형하게 되면 그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몇 사람이라는 얘기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도 중에 야고보가 1번이 된 거예요. 2번이 베드로고. 그래서 그 야고보를 잡아다가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박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책적인 판단인데 그냥 내가 뭐밥 먹고 싶고 내가 국수 먹고 싶고 라면 먹고 싶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왕으로 정책적인 판단인데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왜 했을까라고 할때이 사람 뭐죠? 자기가 이제 민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자,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돼. 정책을 필려면은. 자, 동시에 뭐예요? 자기는 에돔 사람이라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뒤가 좀 불안하죠. 자기 임명자가 누구예요? 예, 로마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로마가 좋아하는 일은 뭐냐면 세금을 잘 걷어서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시끄럽게 안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조용하게 지내면서 세금을 잘 내면 로마는 좋아해. 자, 그거를 만족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야 되고 로마를 기쁘게 해야 되는 여기서 이제 줄타는 거죠. 그래서 헤롯도 그랬어요. 이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잖아요. 헤롯도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불타고 없었는데 성전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멋지게 성전을 지을게. 표들로 한 거야. 표들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자기는 가짜 왕이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정치적인 권력에 그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눈치를 살피다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데 왜 교회를 핍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때그 처음에 그 유대교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할때 주동은 누구냐면 그 사도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가서 소리는 질렀지. 근데 소리를 질렀을 때는 깊은 뜻은 없었어요. 자기들이 실망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실망해서. 그러니까는 처음에 교회에 대한 박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산헤드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민심, 표를 얻는 거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점점 이제 세력을 확대하잖아요. 세력 확대하죠. 근데 세력을 확대하니까 유대교인들이 볼때 얘네들이 예수를 따라다녀서 처음에는 몇명안 됐는데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점점 커지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자꾸 세력이 커지니까 좀 불안해지겠죠. 예. 그래도 좀 놔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간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고넬료의 집은 이방인 로마 군인이잖아요. 자, 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 거기서 잠도 잤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전히 이거는 지옥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함께 앉아서 말하고 밥 먹을 상대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좀 봐주겠다 그거야.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 백성 이방인들하고 함께 노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볼때
야, 이거 좀 너무 놔둬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많이 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아니, 이방인에게만 전했어. 그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막 커지니까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헌금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으로 볼때 뭐예요? 야, 이거는 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사도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자리가 위태롭고 하는 것 때문에 막 공격을 했다면, 이제는 일반 유대인들도 교회에 대해서 저거 안 좋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헤롯이 그걸 딱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콱 쳐버리면 나를 지지하고 인기 있겠다. 그러니까 헤롯은 율법도 막 지키는 척하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입맛에 딱 들어가는 메뉴를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이제 하면서 자기의 권력과 힘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희생의 타겟이 누구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죠. 자, 야고보가 열하신데 요한의 형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중에서 제일 아꼈던 제자가 셋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건 뭐야? 참수죠. 참수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과감하게 야고보 쳐. 야고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야고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제 교회에 다가올, 옛날에 그 스데반이 순교를 하긴 했는데, 그때 순교한 거는 자기들끼리의 문제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들끼리 신성 모독하고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지금 여기 헤롯 왕이 칼을 들어서 쳤단 얘기는 뭐죠? 이거는 권력의 문제죠.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의 권력의 앞잡이로서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칼 치게 된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어요. 평가가.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인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뭐죠? 여론조사죠,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가 올라가면 뭐예요? 계속 하는 거지. 근데 여론조사 떨어지면 뭐예요? 조금 뒤로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눈치를 딱 보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자기 인기가 막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걸 알고는, 그러면 내가 좀더 세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잡는 게 뭐냐,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았는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에 대한 다른 이름이죠.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을 못하고 죄인을 처형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잡았을 때 무교절 기간이 아니었으면 그냥 야고보 죽이듯이 그냥 죽이면 되는데, 부득불 죽일 수 없는 기간에 잡혔기 때문에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운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잡아서 죽였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못 죽이니까 무교절 기간이 끝나도록 기다리자. 감옥에다 넣어라. 감옥에 넣은 겁니다. 자, 4절에 이렇게 되죠. 잡으면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피에게 막혀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는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끌어내서 재판 절차를 밟아서 베드로를 처형하겠다. 그러니까 임시로 옥에다 가둔 거예요. 자, 옥에 가뒀는데, 이 옥에 가뒀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군인 4명이 4조를 이루어서, 패라고 하는 것은 조죠, 그죠?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1, 2, 3, 4가 교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24시간에 뭐냐면, 4로 나는 뭐예요? 4, 6. 6시간씩 근무하면 되죠, 그죠? 낮에 6시간, 6시간, 밤에 6시간, 6시간 하면 이제 4교대 돌아가면 24시간 되겠죠?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지금 누굴 잡았어요? 베드로 하나를 감옥에 넣었다고. 근데 여기 보면 4, 4, 16, 16명이 24시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켰냐 할 때,
감옥 안에 들어가서 둘이 있고 감옥 바깥에서 군사 둘이 지키는 거예요. 자,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죄수하고 이렇게 사슬로 같이 묶어요. 군인하고 간수하고. 그러니까는 이 죄수가 도망가려 하더라도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도망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죄수 한 사람의 손에다가 사슬을 묶어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죄수는 꼼짝없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두명 좌우로, 자,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감옥에서 군인 둘이 좌우로 함께 사슬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베드로 좌우 하니까 세 명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풀수 없는 사슬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감옥 바깥에 군사 둘이 또 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감옥 바깥에. 자, 이렇게 삼엄하게 지키는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 가서 네가 유월절만 되기만 하면, 이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후에, 유월절 후에 지나간 다음에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고보 죽고 베드로도 이제 죽으려고 하는 순간, 그런 어둠의 깊은 곳에 가게 되는 그런 순간이 교회에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이번에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언제였는가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설교를 해버리지. 설교를 해버리지.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설교하니까.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야, 너 설교 좀 그만해. 예수가 부활했다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해? 해가지고는 그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데 이제 눈치를 봐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는 절대로 너 말하면 안 돼, 설교하면 안 돼, 예수의 여자도 입에 올리지 말고 예수가 부활했다 살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때 가만두겠어. 그첫 번째는 경고하고 협박해서 보내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는데 그냥 협박받고 풀어졌다. 그게 첫 번째 투옥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앉은뱅이도 일으켰어.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많은 병 고치는 이런 역사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5,000명까지 부흥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냥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잡아다가 넣었어.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풀어줘요. 그 감옥의 문이 열려. 그래서 베드로가 슬그머니 나가버렸어. 나가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투옥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깜짝같이 베드로를 빼낸 사건. 그두 번째 들어갔을 때 그렇게 살아나왔어. 그러니까 이번에가 세 번째 투옥이에요. 이번에 세 번째 투옥. 이번에는 헤롯 왕이 잡은 거예요. 그 처음에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잡은 거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그 감옥에다 넣은 거고, 이번에는 권력자인 헤롯이 군대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깊은 감옥에 넣고 이제 유월절 지나면 너 죽인다,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볼 때, 자, 우리가 세 번째 잡혀갔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해방되기 전에 평양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 얘기는 뭐냐면 신세참배 안 된다 얘기죠. 신세참배.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했냐?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부산의 초량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부산에서 처음 한 거예요. 부산에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산도 가고 그 다음에 평양도 가고 했을 때 목회지 옮기지만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경고를 받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뭐예요? 예, 잡혀가서 막 고문도 당하고 하죠. 유치장도 들어가고 감옥살이 좀 하죠. 그 나중에는 뭐냐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 제명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 감옥에 가둬가지고는 목사님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약하면 굴복하잖아요. 나 편해야 되겠다, 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도망가 버리자, 예수 그만하고 가버리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 보면은
세 번이나 지금 투옥당하고 있거든요. 이번 세 번째란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죽음이 다가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냥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이 막 부흥을 했고, 그 다음에 안진병이니까 5,000명이 부흥했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끝인데 사마리아 가니까 빌립 집사가 막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막 고넬료의 집에도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 가서도 막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예, 역사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보더라도 이미 세 번째 투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투옥은 그래도 풀려났는데, 이번에는 예, 헤롯 왕까지. 예, 예배 시간 되면 원래 다 핸드폰 끄고 계셔야 돼요. 켜놓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만 보더라도 세 번째 투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앞면을 보면 교회가 순탄하게 부흥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뒷면을 보게 되면 교회는 굉장히 많은 위협과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베드로도 세 번째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때가 이미 세 번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승승장구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감투가 아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례를 안 받을 때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내 마음대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을 각오 해야 돼요. 아멘. 그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교회 와서 단물만 빨아먹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먹는데 단 거하고 신 거하고 소금 있죠. 사실은 소금맛 없으면 음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보면서도 와서 교회 좋은 것만 본다 하는데, 교회 좋은 게 뭔데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를 가만두지 않죠. 네, 마귀들이 아직도 역사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다 가두기 전까지는 지금도 허용된 마귀들의 역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 했잖아요. 베드로가 세 번째 투옥에서 죽느냐 사느냐,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 있게 됐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로마의 권력 하에서 헤롯 왕이 탄생한 거고요. 그리고 헤롯은 왕으로서 자기가 모든 걸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거대한 그 권력과 세력과, 그 다음에 어린 양과 같이 힘없는 교회, 특별히 이제 교회에 베드로 같은 지도자가 어떻게 싸워서 이거를 이겨낼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죠.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얘기를 보면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유대인들을 죽이라라고 하만이 이제 음모를 꾸미니까 그거를 승인해 줘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게 누구냐?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여자야. 에스더는 여자야. 그리고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 거대 권력 세력에 맞서서 에스더가 이겨야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헤롯이 들어서가지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교인들을 없애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걸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은 대놓고 할거 아니에요. 민심이 우리 편이다 이거죠. 민심이. 잘못된 민심이지만. 그러니까 이 거대한 그 헤롯의 칼과 로마의 권력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거를 이기고 나갈 것인가. 사실은 이 승부가 다윗과 골리앗이거든요.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고 힘이 세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원래는 다윗이 지는 거예요. 다윗은 무기도 없고 혼자 힘도 없고 그러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노예처럼 학대를 하잖아요. 모세가 가서 그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서 해방시켜주라. 야, 네가 뭔데 해방하냐? 이거 막 박해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바로 왕을 굴복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굴복시켜가지고 해방시키잖아요. 에스더가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 편을 들어서 유대인들 학살을 명쾌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풍전등화라 지금. 풍전등화라. 유대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왕권을 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교회는 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가? 자, 오늘 가서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죠. 자, 첫 번째 야고보를 죽여라 하니까 칼로 쳐 죽였어. 두 번째 베드로 잡아라 죽여라 하니까 지금 유월절 기간이라 못 죽여. 조금만 기다려 죽인다 그죠. 자, 여기에 맞서는 교회에 하는 지금 그 교회가 대항하는 저항하는 방법 뭐냐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죠.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서 기도인데 지금 칼하고 기도하고 누가 이겨요? 헤롯의 칼. 헤롯의 칼하고 교회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할수 있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어. 자, 이게 지금 싸움이 돼요. 헤롯의 칼. 이미 야고보는 목이 날라갔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 그런데 교회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쓴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그 간절이에요. 그때 표현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했죠. 기도할 때땀 나요, 안 나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땀 나요, 안 나요? 눈물 나요? 예. 예, 눈물 나죠. 눈물 나죠. 근데 눈물 나면서 땀은 나요, 안 나요? 눈물도 많이 흘리면 땀안 나나? 애들 막 울면서 땀 나던데. 엄마 어디 갔어? 막 그러고 막울때 보면 애들이 막 식은땀 막 나잖아요. 그땀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액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넋두리하듯이 대충 막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땀이 나요. 땀이 나요. 열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 그런데 그 땀이 뭐예요? 핏방울. 마치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듯이. 실핏줄 제일 잘 터지는 게 뭐냐면 눈입니다. 예, 신경 많이 쓰고 피로하면 눈이 충혈되죠. 터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실핏줄, 나중에 실핏줄이 아니라 큰 핏줄 터져버리면은 예, 심장마비 걸리거나 터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자꾸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됐을까? 그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런데 교회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교회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교회 믿음은.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자기들이 성령을 체험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또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 봤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잡혀갔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 몇 번째라고? 세 번째라고. 자, 첫 번째 잡혀갔을 때도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지도자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했다니까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열심히 기도했죠.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교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 천사가 문을 열어줘가지고 베드로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지금 세 번째인데, 세 번째도 그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베드로 지난번 두번 잡혀갔잖아. 근데 그때도 우리가 기도로 풀어서 나왔잖아. 이번에도 뭐예요? 비록 헤로당이 야고보는 죽였고 베드로도 죽인다고 감옥에 가뒀지만 아직 죽은 건 아니지. 아직 죽은 건 아니죠. 그 지금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난번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뭔가를 믿을 때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런 그 종자씨가 없으면 거기서 싹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봐라.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감기 걸렸는데 기도했잖아. 그 이번에는 또 감기 걸렸잖아. 또 기도하는 거지. 아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했지만은 칼로서 싸울 힘은 없고 군대로 싸울 힘은 없는 거예요. 또 재판을 해봐야 이 재판 엉터리 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해주시기를 바란다. 교회가 똘똘 뭉친 거예요. 위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는 얘기는 기도의 시간이 왔다는 얘기예요.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나라가 어지러워요. 어려워요. 고향시에서 달라지는 거는 공원길만 달라져. 그래서 웬만하면 텐트 치고 공원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자려놨는지 뜯고 또 하고 뜯고 또 하고 해가지고 아주 우리 집보다 인테리어가 더 잘 돼 있어. 바깥에 나가면 공원에 계속 공사하는 거야.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고향시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공원길 만드는데 다 쓰는가 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위기인데 돈 벌 데가 없다는데 돈 벌 데가 없다는데 어떻게 될까? 기도지. 병이 그렇게 많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다 병이에요. 다 병이에요. 그럼 뭐예요? 위기잖아요. 그러면 기도예요. 아멘. 우리 가정이 위기잖아요. 가정이 위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위기가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농사 짓고 대가족들이 모여서 3대 4대를 이루어서 살 때는요 눈에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출석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할아버지 뭐 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렇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며느리들은 군불 떼가지고 밥상 해가지고 또 어른들 밥상 올리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출석 체크할 필요가 없죠. 지금 어때요? 방 안에서도 안 나오잖아요. 방 안에서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대학교 들어가면 등록금이나 주세요. 그거 집에 안 오잖아요. 기숙사 가가지고. 그게 뭐예요? 출석 체크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래도 안 나온 걸 어떻게 해? 옛날에는 자동으로 다 했잖아요. 예? 아이들 세수 한번 시키려면 겨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 장작불에다 물 데워가지고 애들도 많아가지고 하나면 쉬울 텐데 1, 2, 3, 4에서 하다 보면 7시 시작한 게 밤 10시 돼서 끝나죠. 옛날에 그랬어요. 기억 안 나죠? 옛날 사람이 아니라. 아, 여기 젊은 사람 보고 물은 거예요. 다섯 열을 세수 때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다 뜨거운 물 받아다가 씻기고 뭐하고 씻기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냐고. 근데 지금 뭐예요? 없잖아요. 그냥 돈으로 용돈도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주고 뭐 선물도 어버이날 선물도 카네이션이 안 팔린대. 예? 선물 뭐 카톡 카카오 카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뭐 커피 배달 뭐 이런 거 카네이션 집 망했어. 근데 또 싸진 않더라고. 아무튼간에 지금은 그게 위기예요. 옛날에는 얼굴 보는 게 너무나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얼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이 맺혀도 꾸역꾸역 살았지. 지금은 한 맺히기도 전에 한을 다 쳐버려. 한 맺힐 게 없는 거야. 뭐 시어머니 안 보면 되는 거고, 뭐 남편 안 맞으면 뭐 내치면 되는 거고, 부인 내치면 되는 거고, 뭐 자식도 내쳐. 그리고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위기예요, 위기. 교회가 위기예요. 교회가 위기는 무슨 위기냐 할 때 아무 일도 없는 게 위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납니다. 한 달에 한 번 나타납니다. 아무 일 없잖아요. 그게 위기예요. 모르니까. 옛날에는 새벽에도 오고 뭐 저녁 예배도 오고 뭐 다 왔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훌륭한 교인이라. 와서 보니까 똑같아.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위기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는 내가 다 부유하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모자라는 게 뭐 있는데 라고 하는 게 위기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교회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 단결 단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마음이 돼야 돼, 한마음이. 예, 한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법한 거에 대해서 찾아가서 재판을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기에는 이 불의한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이걸 가지고 지금 세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을 보면서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이렇게 평탄한 길만 있느냐라고 할때 때로는 이렇게 내려가는 골짜기도 있고 때로는 거친 가파른 언덕길도 있다. 근데 그거를 넘어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자, 이 구원하는 얘기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자, 조금 이렇게 돼 있죠. 7절, 6절 보겠습니다. 6절.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기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다 재판에서 콱 처형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 고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 베드로의 목이 날아가는 고날 밤. 자, 이날 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러니까는 왜 군인이 둘이냐? 감옥 안에 둘, 감옥 밖에 둘, 이렇게 네 명이 지키잖아요, 교대로. 그래서 감옥 안에 둘인데 사슬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건 뭐 하고 있어요? 누워서 자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베드로가 이해가 좀잘안 가요. 우리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잘안 오죠. 근데 그 감옥이라는 게 뭐예요? 그맨 땅에 아주 불편하고 거기서 잠을 잘못잘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손에는 사슬이 묶여 있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군인이 또 사슬로 묶어서 이것도 잘 못하겠지, 움직이는 것도. 자, 이런 데 뭐예요? 베드로는 자고 있다. 베드로는 잠충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을 거기서 감옥살이 했을 텐데 막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잡아다 죽인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포기했다. 네, 포기해버리니까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그래도 잠이 안올것 같은데 자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뭐죠? 예, 니들이 죽이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다든지. 볼때 베드로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니들이 죽이나 살리나 하나님이 소관인지 니들 소관이 아니다. 하여튼 간에 베드로에게는 뭔가 굉장히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기도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평안함과 담대함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 돼라고 할때 기도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잠을 잔다고. 기도를 하게 되면 잠을 자는 건 뭐냐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건 뭐예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대한 위탁이 있겠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전폭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사나 죽으나. 아멘. 이 베드로하고 비슷했던 게 언제냐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매를 맞았다고. 그 매를 맞으면 이 쇠로 된 채찍에 살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터지죠. 아파서 못 자요. 근데 베드로가 한밤중에 바울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했죠. 그것도 또 신기한 일입니다. 예. 바울에게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는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잡혀갔을 때 감옥에서 깊은 잠 속에 들어가 있었다.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신기한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 드리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평안함이 임해서 잠을 잘 정도로 정말 그 걱정에서 해방되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7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갑자기 주의 사자는 뭐예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랬죠? 자, 천사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빛나는 광채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란 뜻이야. 기도하게 되면 천사가 와서 빛나는 광채를 보여줍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홀연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그랬죠. 베드로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찼죠. 발로 찼어. 자, 기도할 때 우리도 천사를 봐야 되는데 천사는 이렇게 시커멓게 옷 입고 온 죽음의 천사가 아니라 광채를 가지고 오는 흰옷 입은 천사야. 이거 봤어요? 그 다음에 옆구리를 차야 돼. 옆구리를 찼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알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천사가 와서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렀어.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한게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 베드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잠만 자고 있어서 믿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자고 있었어. 그때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발로 차고 쇠사슬도 풀고 지금 베드로는 아직도 정신이 없어.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을 하거늘. 그래서 띠를 띠었다는 얘기 뭐냐? 허리띠인데 자, 우리 옷은 굉장히 이게 자, 옷이 잘 맞으면 허리띠 없어도 다니죠. 그죠? 근데 그 당시 옷들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띠를 두르지 않으면 옷 입을 수가 없는 내려가는 옷이라 흔들려서 입을 수가 없는 옷인데 띠를 띠어라. 그 다음에 신발 신어라. 신발 벗고 있잖아요. 그 끈으로 묶어야지 이 신발이 이렇게 발목에 묶어가지고 신을 신을 수 있는 가죽이나 나무로 된 신발인데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이제 띠도 풀르고 신도 벗고 감옥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갈 준비하라. 베드로가 했어.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뭐예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신발 신기고 옷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와 해서 데리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갓난아기 같죠. 베드로 갓난아기 같지. 엄마가 자고 있는 깨워가지고 야 오늘 어디 가야 돼? 엄마 교회 가야 돼? 해가지고 발로 차서 깨웠어. 엄마 그래 정신이 없으니까 야 신발 신으려면 신어. 옷도 입어라. 옷 입어. 손 잡아. 그러고 끌고 나오니까 이거 왜 그래? 왜 그래도 말든간에 나와 해가지고 끌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뭔가를 한게 없다. 그거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영문을 모르는 거죠 지금. 옆에 군인이 둘이 사슬에 묶여가지고 있었는데 풀어졌지. 자고 있는데 정신이 없는데 깨워서 이렇게 따라 나가니까 천사가 지금 이렇게 인도하는데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이상한 경험을 지금 베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뭐예요? 아직도 완전히 자각 상태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비몽사몽간에 이런 정도로 아직도, 그러니까 뭐 의식이 아직도 완전히 안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사람이 한 거는 0.1%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살 가능성은 0.1%도 없어. 뭐 숟가락도 든거 없어.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모가지 날아가는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에 응답을 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당사자인 베드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100% 세밀하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이 깊은 감옥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베드로를 건져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렇죠. 감옥 문을 열고 나오니까 밖에 지키는 간수들이 있죠. 근데 이 간수들도 못 받는가 봐. 잤든지. 나왔어. 그 다음에 또 하나 파수가 있는데 거기도 또 지나서 나왔어. 그래서 마지막에 시내로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쇠문이 있는데 그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열쇠도 없었지. 그런데 갔더니 문이 자동으로 철컥철컥 열려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문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떠났다 했죠. 이제는 바깥 세상으로 나왔으니까 나는 간다, 베드로야 네가 알아서 가 해서 베드로가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 핍박을 당했던 교회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놓여 있었던 베드로가 살아났던 생생한 광경에 대한 예, 누가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버리지 않았는가? 어떻게 버리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환난도 오고 때로는 위기도 와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평지만 걸어가면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힘들지만은 계단을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거지. 위기가 온다. 죽음의 순간도 오고 올 수 있어요. 우린 잘 몰라. 근데 그런 게 닥쳤을 때 헤롯이 의도적으로 칼을 던졌잖아요. 이 칼을 어떻게 피할까? 야고보는 죽었어. 순교를 당했어. 하나님 뜻이야. 베드로는 감옥에 가 있는데 죽지 않도록 건져냈어. 하나님 뜻이야. 우리가 어떤 거를 당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순교해서 죽어도 영광이고 베드로처럼 건져내서 살려내도 영광인데 살려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예요. 합심하는 기도예요.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거기에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지만은 천사가 와서 쇠사슬을 풀고 그 다음에 깨우고 신발 신기고 옷 입히고 손잡고 문을 통과하고 두 번째 통과하고 세 번째 통과해서 완전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베드로를 바깥 세상에 내보내서 베드로 너는 아직도 죽을 때가 아니라 할 일이 있으니 더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한 번 문이 열려지게 되고 바깥 세상을 보게 되고 또 새롭게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베드로가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고 이 사슬을 푼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베드로를 이와 같이 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도 나아가는 우리도 앞길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생생한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